요즘은 이 전자 제품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 컴퓨터도 전자 제품이고, 뭐 다 전자 제품이에요. 우리 혹시 우리 사람도 전자 제품일까요? 자, 전자 제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전기로 모든 것이 조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자 제품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도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흘러요. 전자 제품에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작동 안 해. 사람 몸에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러니 사람도 전기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 제품이에요.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컴퓨터 이런 전자 제품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전자 제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네. 뭐가 다른지. 이 작동하는 원리는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 제품은 누가 조절해요? 누가 사용하고 작동시켜? 사람이. 우리 사람이라는 전자 제품은 누가 작동시킬까? 이제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생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도 거의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어요. 제가 고등학생들 때만 해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생겨난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죠? 운이 나빠서 암세포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 네, 암세포가 지금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알아.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런데 내 몸은 알아. 아니, 몸이 왜 알아요? 몸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불과한데, 몸은 몸이 안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만, 그거는 뭘 모르는 말이야. 몸은 알 수가 없어요. 몸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 몸이요? 내 몸인데 나는 몰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T세포라는 이런 세포들이, 온 몸에 각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내 몸 안에, 예를 들어서 간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T 세포들이 각 곳에서 다 모여들어.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모여들어. 모여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T세포는 왜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 모여들었습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우리 몸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암세포가 생기면 죽일 수 있도록도 되어 있어.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취미도 참 고약하시다. 암세포 생기면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암세포가 생기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누가, 이제 던지면,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박사님, 그럼 하나님은 취미도 고약하시네요? 그래 놓고,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죽지 않고, 암이 이겨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자, 이 유전자가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이 암세포에 가장 가깝게 제일 먼저 접근한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빨간색 유전자가, 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않아요. 못해. 그 요게 뭐요?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놈이 제일 암세포에 가까이 갔죠? 충분히 접근을 하면, 여기 있는 T세포들 유전자는 그냥 가만 있는데, 얘의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요게 적혀줘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켜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보셨다. 그러면 또 더블 클릭해서 꺼죠.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또 더블 클릭.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자신은 못 해. 누구가 해야만 돼요? 컴퓨터 주인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세포도 컴퓨터다. 근데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켜졌다 꺼졌다 한다. 그 누가 할까? 나는 못해.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주 과학적으로 명료하게 증명이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누가 더블 클릭하고,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 생긴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는 짜잔!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막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활성화돼서 켜지면 T세포도 동시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T세포들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된 거야. 왜? 유전자가 활성화,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으니까. 왜? 아직도 더블 클릭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까이 가면 얘는 어떻게?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다음 순간, 클릭이 오면, 이 T세포, 동글도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면서 활성화된 거야. 자, 지금 여기는 쫙, 이렇게, 이 유전자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거야. 이거 누가 하냐?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은 누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야?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이고, 이 전자제품은 누가 사용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전자제품을 만든, 이 유전자를 만든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주여 뭐 이런 식으로 알면, 이거는 아무리 오래 가봐야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딱 보면, 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클릭이 필요한데, 그 클릭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생기야. 생기의 본질은 뭐더라? 사랑이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필요한 유전자에 탁 보내면 꺼져 있는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던 소리예요. 그 예수 믿는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도 자꾸, 강제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채플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졸음 못 해, 세상에. 그게 이제 하도 아니 꼽고 화가 나가지고, 네, 절대 하나는 안 믿는다 그랬어. 그랬던 놈이 이제는 저거를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거 할 수가? 없어. 유전자 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참 여러분 건강에 중요합니다. 왜?
사랑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진실이 있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워. 그 진선미 속에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야, 그러네. 그러면 나는 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도 뭐 켜지면서 내가 기뻐지고 이렇게 돼서 낳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 생기는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치유해 주는 치유력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몰라도 의사들은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치유력이 있는 게 아니라 치유력은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자, 이거를 모든 환자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를 모르고 우리 장로님도 자꾸 병원을 댕겼단 말이야. 의사가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가지고 가져야 돼가지고. 근데 의사는 몰라도 장로님은 알아야지. 근데 문제는 목사님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 생기 치유력인데. 그래서 의사들도 치유력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네. 인정해요. 왜? 뼈가 부러지면 붙어. 의사는 무슨 재주를 써도 못 붙여, 뼈를. 근데 뭐예요? 의사는 하는 건 뭐예요? 기부스만 해주잖아. 그래서 이 자꾸 움직이면 붙는 게 방해가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 야, 기부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의사인 나는 당신의 뼈를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슨 우리 남편 출세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인류대학 붙여 주세요. 이런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생명을 병이 나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생기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오래오래 유지해서 잘 살도록 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출세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인류대학 붙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니라니까.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이 뭔데? 복은 생깁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사 가라사대 뭐라고? 생육하고 자라나고. 이건 의학적 얘기야. 생명적 얘기지. 뭐, 새들하고 물고기들 사업 잘 되고 돈 잘,
그거 아니야. 복을 줬다 하면 성경에는 전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 얘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부른다 이거야. 예. 그 복이 생명인 줄을 몰라 지금. 복은 복이고 생명은 생명인데 복만 추구하지 생명은 추구하지 않고 병원을 간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병원도 잘 한몫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병원에 가봐야 치유가 되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병원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건 뭐냐면 아하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구나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학으로는 대병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고 결국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유전자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치유적이며 내가 이 암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구나. 다 같은 노래, 같은 노래. 아, 예, 바로 같은 노래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 여러분이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더라? 실 뭉치더라. 그렇죠. 근데 그 실이 뭐더라? 유전자야. 아, 유전자야. 그런데 유전자는 쫙 확대해서 보니까 뭐더라? 글자더라. 그러므로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창조해야만 존재하는 게 글자야. 세종대왕께서 한 몇백 년 전인가? 그렇죠? 그때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글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강국 아니야. 글자를 안 만들었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일부에 불과해? 중국의 일부에 불과해. 그런데 세종대왕께 만들어. 이제 디지털 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착착착착 조직적이고. 참 그 왕 한 사람의 그 세종대왕이 왜 한글 만든 줄 아십니까? 만든 이유. 이분이요, 글자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 글자를 내가 만들어야지 한 생각은 참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서울 장안에, 한 장안에 야행을 나왔어. 밤에 장안에 성 안에 형편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시찰을 가자. 그래서 이제 세종장이 이제 평복을 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위병들하고 이제 댕기면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쪽 어디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린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막 처절한 목소리야. 그 저기를 한번 가보자. 가니까 포졸들이 노비를 한 사람 잡았어. 노비를.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 노비가 끌려가면서 아니래! 아니래! 제가 안 죽였어요. 살인범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라. 그래서 노비를 붙잡고 물어봤어.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포졸을 보고 또 물어봤어. 무슨 증거로 이 노비를 살인범으로 잡아가는? 포졸들이, 영수증이야. 큰 종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죽이고 그 대가로, 천냥을 받았습니다. 라고, 무슨 글로 써져 있어? 하문으로. 노비는 한번 알아, 몰라? 몰라. 그래가지고, 도장이 손바닥으로 찍었어, 이렇게. 탁. 그 손바닥 보니까, 노비 손바닥 맞아. 그 니가 찍었잖아. 그러니까 노비야. 찍으라! 안 찍으면 때린다고 그래서,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저거 뭘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죠?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노비가 죽인 것처럼, 그 꿈인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 그 순간에 결심한 거야. 하하. 노비들도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당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노비들까지도 뭐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배워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돼야지.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 세종을 연구하고 이 세종대왕을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들 다 세종이 곧 한국이다. 뭐 이런 책도 쓰고 이 세종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이럴 수가 없어 왕이. 그 국민들의 뭐예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더 이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이게 뭘 알아야, 그렇죠? 정부가 뭐를 발표해서 백보 붙이면 다 와서 뭐예요? 그렇구나, 읽어보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한문이야. 평민들 몰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거 불쌍한 평민들은 글 아는 사람, 그렇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용당하고, 그게 여러분 훈민정음의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예요. 그 참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대왕요. 그 글자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무슨 병조 판서, 뭐, 이런 최고, 그 신하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대하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왜? 중국이 틀어진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 글자 하겠다. 너가 글자 안 쓰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독립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이 가만 안 놔둔다. 전쟁 납니다. 폐하, 고정. 세종대왕.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종이 그 글을 만들기 위하여 신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격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쳐들어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맨날 조공만 꼬박꼬박 뭐요 바치면서 조용하게 삽시다. 세종은
그래서 왕은 죽어야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렇죠? 세종은 죽기 전에 왕위를 어떻게 큰아들 문종에게 넘겨줬어요. 왜? 왕위를,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보니까 뭐예요? 세종은 이제 왕을 안 한대. 왜 왕을 왕위를 넘겨줬는지 명나라에서 뭐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종이 왕좌에서 물러나 버렸어. 그래서 명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 이제는 글자 안 만들겠구나. 근데 사실은요, 왕좌에서 떠나서 숨어서 글자 만들라고 왕위를 넘겨줘서 박수. 와. 아, 글자 만들라고 왕위를 아들한테 넘겨줬어. 와. 그래서 그 글자를 숨어서 만들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진관사 아세요? 진관사? 네? 불광동 진관사 있잖아요. 그 동네는 옛날 산속이었어. 진짜 사람 아무도 안 살고. 그 진관사의 신숙주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만든 거야. 네. 여러분, 참, 세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요? 다 읽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고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게 없으면 뇌신경세포들이 발달을 안 해요. 뇌신경세포들이 발달을 안 하면 표정부터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멍청해져요. 멍청해지면서 뭐를 흘려? 침 흘리고. 중풍 걸리면 나타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중풍 걸려가지고 멍청해지면서 이렇게 마비가 돼요. 그러면 침 흘려. 그 다음 뭐예요? 어릴 땐 코 흘리고. 우리 시대에는 코 흘리게들이 굉장히 많았어. 예. 5살, 6살, 7살 다 코 흘렸어. 이제는 코 흘리는 놈 한 놈도 없어. 왜? 유치원에 코 흘리는 놈 있어? 없어? 왜? 어릴 때부터 똑똑해! 있으니까. 예? 그럼 맨날 막, TV 보고 막 생각하고 막 그 이게 무지무지하게 뇌가 발달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 시대는 제가 7살 때는 막 거의 다 코 흘렸어. 자 염색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염색체죠 그렇죠? 염색체가,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3개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요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염색체를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 실이 나타나지, 실. 왜?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그 실은 이제 유전자니까. 그래서 실을 확대하면 또 뭐가 나타나겠어요? 유전자. 자,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대합니다. 아, 실이 나왔죠, 그렇죠? 자, 실이 나왔죠, 그렇죠? 조금 더 뒤로 빠꾸를 해서. 자, 그렇죠? 자, 다시 확대합니다. 이제 이 염색체, 여기 이제 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자, 실이 나타났죠. 이 실을 이제 자꾸 확대해요.
아,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는 유전자가 켜진 상태. 네, 생기를 받은 상태.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가 T세포 안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유전자는 하나님은 그 생기를 그 정확한 그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탁 클릭을 하는 거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켜졌어. 자,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다 죽이고 나면 유전자는 계속 켜져서 계속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어야 될 뭐가 없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유전자는 꺼져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끄느냐? 자, 끄도록 해놨어요. 자, 아, 열은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그리고 이 노란색 물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히스톤이라는 이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기 가서 붙어요. 얘도 또 여기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란색 물질이 여러 개가 생산돼서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그렇죠? 히스톤 쪽으로 가죠. 그렇죠? 다 여기도 붙고 여기도 지금 가고 있고 붙고 여기도 붙어 있고 왜 일로 가느냐고 하면 이 부위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이 유전자 부위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의과대학 다닐 시절에 못 배웠어. 이게 다 최근에 이게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전자는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켜진 유전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켜진 유전자를 끌라고 그래 지금. 왜? 암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꺼지는 근데 끌 때는 이 노란색 물질이 날아와서 이 스위치에 끄는 스위치에 탁 올라붙어. 자, 봅시다. 이렇게 올라붙으면 유전자 켜졌다. 탁 꺼져 버리는 거야. 아, 놀랍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손들어? 손 들면 안 됩니다. 물론 손 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다가 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후에 또 암세포들 또 생겼어. 그럼 암세포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꺼져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또 켜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붙어서 꺼졌으니까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되면 켜질까?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또 생겼다. 그러면
아, 암세포가 생겼습니까? 생습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켜져야 됩니다. 이때 노란색 물 딱 떨어져 가잖아요. 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 나는 켤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몰라. 그런데 이거 조절하는 것이 다 그 조절하는 힘을 치유력이라고 부른대. 그 치유력의 본질은 생기고. 그렇죠. 그 생기의 본질은 뭐야? 진선미,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잠도 안 자고 이거 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내 마음 속에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어. 그러면 생기가 막혀 안 막혀?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암세포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를 뭐예요?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일반 환자들에게 가르쳐야 돼.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환자들? 아,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네요. 그럼 항암 치료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 이 노란색 물질을 조절해서 스위치에 갖다 붙이고 또는 떼고 하는 조절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간적, 인간이 아닌 초인간적 존재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이야, 이거 이상하다. 유전자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조절해 줄 수도 없는데 혼자서 켜졌다 꺼졌다가 해가지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자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학자들이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 보세요 고스트다 고스트 귀신이다 왜 유전자는 귀신 고칼로릇이야 그러니까 여기 인 안에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가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이야.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요? 그러면 하나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지. 왜? 하나님이 고스트 같은, 그렇죠? 사실, 이 고스트라는 단어는, 정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은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 그러면 그게 영어로 뭐예요? Holy, 성스러운 Holy Ghost. 그래서 옛날에는 Holy Ghost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걸 고쳐가지고 Holy Spirit, 성스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누가 조절하고 있다? 영적 에너지야, 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이야. 진실하고 선하고 뭐예요? 아름다워. 근데 내 생각에 나쁜 생각이 너무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는 반대되는 그건 evil spirit, 악령이야. 악령이 역사를 유전자에 관여하면 유전자는 꺼져. 그 내가 화나고 밉고 분노하고 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때는 유전자 다 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과 신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가야 하나. 이거를 우리는 토막을 내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의 전문 분야, 이거는 너의 전문 분야. 그래서 다 나눠놓고 하나가 돼야 될 의학이 다 뭐요? 피부과, 안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시키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창하는 의학을 융합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저 안철수 씨가 융합의학하는 사람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융합하기보다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의학을 뭐예요? AI 인공지능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영이 뭔지 몰라요. 인공지능은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모르지. 인공지능이 모르는 것은 사랑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이제 뺏어갈 거지만, 뉴스타트 강사의 직업은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지금 그 시대가 왔어. 성경, 요즘 시대가 정말 심각하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예, 저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것, 그런 것이, 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는. 요즘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세계적인 교단, 그 정말, 개신교 중에 감리교단, 그러면, 감리교단들이, 교인들이 제일 뭐예요? 충실한 그런, 근데 이제 감리교단도 성차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만 만든 게 아니다. 중간쯤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자도 여자 되고 싶은 사람은 여자 취급해주자.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목사님들 다 잘라요. 이야, 가증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지금 AI가
또 뭐예요? 교회 들어와서 AI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래 써보세요. 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성경은 뭘로만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성령으로만. 그런데 AI가 관여할 영역이 아닌 곳에 AI가 들어와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예요?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요즘 그런 때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환자 아닌 사람 없어. 여러분은 조금 심하다 하는 환자들에 불과하지. 지금 다 환자 아니에요. 지금 이거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다 정확한 유전자를 찾아, 정확한 스위치를 찾아가.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유전자 글자라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갈 때,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사랑으로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사랑으로 같이 갈 때가 내 유전자가 가장 하나님이 생명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조절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알아라 이거죠. 사람들은 지금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선적으로만 알아? 종교적으로 뭐 자,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종교적 하나님이야. 괜히 사업이 너무 번창해가지고 결국은 일만 하다가 죽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냐? 하나님은 결국 무엇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력. 또는 뭐요? 치유력 또는 생기라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나면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40년을 댕겨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와,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거 그냥 그래요. 예배 시간 넣었다, 빨리 가자! 하면서, 이제, 그리고 가면 또 폼 잡아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 성경의 신앙이란 것은 정말 감동적인 거야. 이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무슨 책? 생명의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우리 민재 씨 노래 잘한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 뭐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 이래 쓰지 말고.
유행가 부르는 게 기쁘거든? 그래, 가끔 부르지만은, 이왕 부를 거, 어? 찬송이 더 가사도 좋고, 그렇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형식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제가 잘 봐줬어요. 왜? 이름 때문에. 왜? 김민재하고 닮았어. 김민재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지금, 수비로선 세계 최고야. 김민재. 지금 독일, 그, 뮌헨에 가서 뛰잖아. 지금 한국 선수로서, 외국 가가지고, 돈을 최고로 손흥민으로부터 많이 받아. 그럼, 김민재 잘한, 김민재가 나폴리에 가가지고 막 완전히 스타가 됐잖아, 이태리에서. 그래서 그 독일 최고의 명문, 뮌헨. 그래서 스카우트해서 갔지. 그래서 비싼 값에 값 갖고 갔다고. 손흥민 이제 나이가 32살이 돼가지고, 지금 좀 입장이 좀 그래요. 자꾸 구단에서는 뭐요? 지금 나이가 32살이니까, 이게 자꾸 체력도 딸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못 주겠다, 뭐 이러고 줄당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민재 씨. 예. 요새 지금 민재 시대가 왔어. 감사합니다. 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종교적으로,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왜 내가 사랑을 느끼, 그 사랑을 느끼는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해. 그래, 유전자가 진짜 생기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성경을 배우긴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보니까 막, 와, 이거를 옛날부터 알았으면 병 안 걸렸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면 병 안 걸렸지. 뭐 그렇지. 생기를 막 받는데 왜 병이 걸려. 근데 여기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동해서 막 이 성경 말씀이 막 너무너무 좋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막 성경 공부만 하고 살아갑시다 하시는 분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막 강력하게 들어잖아. 그 유전자들이 막 다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간 기능 검사를 하면 간이 엉망이었어. 뭐 간 수치가 쫙 올라가 이거 그게 전부 정상으로 떨어졌어. 정상으로. 기대하시라. 아멘.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나와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분들은 주로. 대개가 뭐야, 다. 이 성경 말씀에 막 감동받은 사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나면서 이 얘기 짤막하니까. 제가, 여러분, 저 일란성 쌍둥이 봤죠? 한 애가 우울증 걸린 거. 그 사진을 제가 탁 처음 봤을 때, 야, 저게 나야. 제가 7살 때 우울증 걸렸어요. 왜? 그 당시 6.25야. 제가 43년생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살이니까 1950년이지. 1950년에 6.25 전쟁 터졌잖아. 그때 부산에 형편없었어. 응?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고 막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훔쳐가고 막 정말 엉망이었어요. 응. 근데 먹고 살 수가 있나?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셔버렸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 장사들 안 팔려서 버리는 거. 그걸 아주 헐값에, 뭐, 칫솔, 뭐, 머리빗, 뭐, 이런 거, 뭐, 잡다한 거, 온갖 것들. 안 팔리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보따리, 그래서 보따리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고, 집집마다 댕기면서, 보따리 열어놓고, 그거를 팔아.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국제시장에 가야 돼.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뭐 버스도 없었고, 뭐, 대중교통 이런 거. 정말 완전 거지들이었어. 딱 갔다 하면서, 근데 집까지 걸어오셔야 되고, 뭐 이러니까 밤 늦게 돌아오시고, 새벽에 일찍 나고, 어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중거리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비참했어. 그러면서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어버릴까? 죽으려고 해도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 비참해졌어.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졌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우울증이 안 나았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러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세로토닌 뭐 이런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평화롭게 해주는 세로토닌,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 이런 중요한 유전자를 다 꺼줍니다. 네. 어느 날 밤, 이제 자고 있는데 추워. 상구가, 일곱 살 난 상구가 이불을 찼어. 이불이 아, 춥다, 춥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이불을 당겨서 덮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것도 싫고. 그래서 막, 있는데, 제가 꿈을 꿨어.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이불이 쏙 올라오더니 나를 덮어줘.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꿈속에서 야, 이 꿈 끝내준다. 대박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런 꿈 자주 꿔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불이 탁 덮더니 그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제 생각에는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볼을 만져. 누가 만졌는지 모르겠어. 꿈이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나는 행복할까.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에, 하고 흐느낀 소리가 들리면서 그 순간
내 이쪽 볼따구니가 뜨끈해. 목에. 우리 어머니 나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시면, 어? 꿈이 아니야. 우리 엄마야. 엄마가 나를 뭐라? 사랑하는구나. 우울증 그 순간에 다 나버렸다니까. 꺼졌던 유전자 다 켜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이제 조물애기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어.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난 걱정 없어.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지금 또 새벽에 일찍 나가버렸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들어오면 그렇게 만져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더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야. 뭐 이런 건 신앙 아니야. 뭐 엄숙하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시여 뭐 이제 사는 거. 뭐 사랑 뭐 어디 사랑 있어? 그래서 이 신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은 엄숙하신 분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막 와서 안아달라 그러고 막 응? 예수님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우리 선생님 바빠 피곤해 저리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혼내서 그러지 마. 이것이 신앙이야. 어린 아이처럼, 얘들처럼 너희들이 얘들은 나를 보고 아 이분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너희들도 얘들이 본 사랑을 너희들도 봐야 돼.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일. 그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형식적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서 생기를 풍성하게 받으셔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성을 크게 함질도 봐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를 깊이 느껴서 풍성한 생기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